저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e스포츠 팀은 아무래도 항저우까지 오셔가지고 직접 응원을 해주시러 온 팬분들께 진짜 좀 힘이 났고 아무래도 의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각 팀원들의 부모님들께서 아무래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데 그 분들 포함해서 뭐 저희 부모님 뭐 제가 아는 저희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사람들과 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전국에서 응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했지만 은메달이어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값진 은메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와준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강적으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3라운드가 끝나고 9초 남은 상황에서 9초밖에 랩타임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마지막 경기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일단 연습 상황에서의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연습 기간 동안 또 저희 선수들이 엄청 잠도 줄여가면서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연습 기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경기를 진짜 많이 뛰진 않았지만 진짜 저희 팀원들이 뭐 코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나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 진짜 불만 없이 잘 들어줘 갖고 은메달 이렇게 딸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팀원들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 일단 몸 상태가 어제는 많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애들이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했는데도 2, 3번 랩을 할때 제가 실수를 하고 많이 흔들렸었는데 애들이 괜찮다 괜찮다 해줘서 3랩을 잘 마무리하고 은메달을 딸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애들한테 너무 고맙고 멀리까지 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